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반응 속도에 이어서 화학 평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정한 속도로 서로 같았을 때 우리가 증기압에서 얘기를 했었죠. 증기압에서도 어떻게 됐었습니까? 동적 평형과 정적 평형이 있다 이렇게 그랬는데 역시 화학 반응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평형이 있다. 자, 이럴 때첫 번째 정반응, 역반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얘기죠. 자, 반응물에서 생성 물질로 간다. 이것을 뭐라고 하고? 정반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반응물에서 생성 물 쪽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그래? 역반응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역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역 반응,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반응도 일어날 수 있고,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는 화학 반응을 가역 반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 그런데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었고, 정반응은 일어날 수 있지만, 역반응은 일어날 수 없다. 자, 이것을 이쪽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비가역 반응이에요. 그래서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죠. 하나는 기체가 생성됐어요. 가스가 되어서 날아가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농도가 없어져 버렸죠. 반응물의 하나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뭐가 된다? 비가역 반응이다 이런 얘기고, 또한 가지는 엉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침전물이 생성이 됐어요. 침전물이 생성이 됐다는 것은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한 고체 물질로 변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더 이상 가역 반응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 또한 가지는 가령 연소 반응이다. 연소 반응이면 가령 뭡니까? 일단 산화물이 생성이 되겠죠. 가령 CHO가 CH4가 두 개의 산소하고, 자, 산소 등하고 화학 반응을 했어. 개수는 나중에 맞추고요. 그러면 일단 뭐가 되고? CO2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뭐가 됩니까? 물이 되겠네. 이렇게 물이 돼서 날아가 버렸. 자, 물이 됐다. 그리고는 역시 열이 발생을 했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체 생성 반응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체를 만들어냈다든가 또는 침전물이 만들어지면 이것은 뭐다? 비가역 반응이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염이 생성되는 반응, 이것은 그러니까 자, 침전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뭡니까? 염이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고, 녹지 않는 염이 생성되는 반응은 항상 뭐가 돼요? 비가역 반응이에요. 그래서 염산과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물하고 물속에서의 반응에서 염이 생성되었다고 그래서 침전물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항상 무슨 말이다? 가역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화학 평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적 평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하고 정반응 속도하고 뭐가? 역반응 속도가 같을 때. 이럴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전부 반응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반응물질의 농도와 생성물질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를 뭐라고 한다? 화학 평형이라고 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겉보기로는 자, 이것이 같으니까. 자, A 플러스 B 반응이 서로 항상 반응 속도가 일정해서 농도가 일정해졌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것, 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때 화학 평형의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쪽이 없다가
이 두 물질이 반응을 해서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항상 남은 반응 물질과 그 다음 생성 물질이 이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화학 평형이죠. 그래서 첫 번째,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이 함께 존재하고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일정하고, 그 다음, 자, 외부 조건이 변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온도와 기압이 변하지 않으면 항상 농도는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 거죠. 반응이 끝났기 때문에 또 여기 개수하고는 존재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자, 이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반응 개수는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존재비하고는 무관하다. 참여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럴 때 외부와의 물질 출입이 없는 무슨 개다? 열린 개면 항상 외부하고 상호작용이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클로즈 시스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폐쇄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출입이 없다 이런 얘기고, 평형에 도달하는 방향과는 관계가 없다. 자,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평형과 관련된 것은 뭐냐? 그랬더니 결정되는 요인은 하나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낮아지는 쪽으로 자발적으로 진행한다. 자발적 반응은 자연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엔탈피가 어떤 쪽으로? 낮아지는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엔트로피가, 자, 엔트로피 그러면 무질서도죠. 또 뭐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증가한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고요. 자발적 반응이다. 그냥 쭉 한번 이런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량작용의 법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질량작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거기 두 번째 나와 있죠. 특정한 반응에서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반응 혼합물의 조성은 어떤 경우에도 평형상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조성비는 뭘로 가능하다? 이렇게 조성은 금방 했던 것처럼 평형상수로 반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K평형상수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랬더니 KC 이렇게 놨죠. 써놓고, 자, 그 다음에, 자, 앞에서 봤던 거와 똑같습니다. 자, 반응물의 농도와 개수와, 그리고, 자, 이것은 이제 엘리먼터리 리액션이죠. 그 다음에 C와 D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가지고는 뭐 크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것들은 어떻게 된다? 반응 후에, 반응이 완료돼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농도를 얘기를 한다. A, B, C, D는.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물질이든 각각의 반응은 모두 고유한 평형 상수를 갖는데 이것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무엇에 관한 함수이다? 온도에 관한 함수이다. 그래서 온도에 좌우된다. 좌우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죠. 속도라고, 반응 속도는 무엇에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충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B번을 보시면, 자, 이런 얘기죠. K가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농도와 이쪽의 농도를 비교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생성물의 농도가 크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이 우세하다? 정반응이 우세하다 이런 얘기죠. 1보다 훨씬 크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할 때 반응시킬 때 우세하고 대부분이 뭘로 남았다? 생성물이 남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꾸로 K에서 K가 1보다 한참 작다 이럴 때는 역반응이 우세한 반응이고, 그러면 여기는 대부분이 뭐가 남아요? 반응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얘기죠. 이쪽은 생성물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10번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발열 반응은 어떻게 되고 자, 모든 반응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발열 반응은 자, 열을 방출하기가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평형상수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자, 그러면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평형상수가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감소한다는 말은 역방향 쪽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이쪽은 정방향 쪽으로 가려고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고체 물질을 포함하거나 물질이 용매로 사용됐을 때는 그 농도항은 평형상수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자, 고체로 사용됐을 때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형상수식은 이렇게 되지만 가령 예를 든다면 탄산칼슘이다. 석회석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자, 이 녀석이 뭘 받으면? 열을 받으면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생석회를 만들고 산화칼슘이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고체 물질은 뭐한다? 평형상수식에서 제외한다. 그럼 뭐만 남습니까? 이 녀석만 남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평형상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하고? 이산화탄소에 이렇게 되겠죠. 관한 함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이것은 전지네요. 그렇죠? CO2 플러스에다가 그 다음 아연이다 이런 얘기고 아연은 고체죠. 이 녀석이 전지를 주고받아서 아연이 뭐가 되었고? 이온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구리가 고체가 됐네.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땐 이제 이것은 물속의 수용액이다 이런 얘기니까 아쿠아를 표시하면 되겠네. 여기도 아쿠아. 자, 이렇게 그랬을 때 자, 이때 화학 평형상수식은 어떤 것은 이렇게 원소로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하고 그렇죠. 그래서 K화학평형식 C는 자, 밑에가 뭐가 들어갑니까? 생성 반응물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CO2 플러스 그 다음 위에는 반응물이 들어가는 거니까 제된 뭐가 된다? 2 플러스가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평형상수 이용해가지고 평형상수하고 비교했을 때 실제 농도를 대입해서 계산해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계산한 값을 Q라고 한다면 근데 K값이 뭐보다 커요? Q값, 계산한 값보다 Q 크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있는 농도값이 아직도 적게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무슨 반응이 된다? 정반응으로 반응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고 이것이 만약에 반대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무슨 반응으로 갈 것이다? 역반응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죠. 또 K값이 뭐라고 한다면 Q와 같다면 이때는 평형상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더라. 자, 이런 얘기고 자, 뭐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그대로 쭉 가자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자,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침전물과 뭐가 발생하는 것이다?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시고요. 화학평형 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동은 뭔가가 증가한 것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그 원인이 방해되는 것들은 다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또는 제거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1번 농도의 영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반응 물질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당연히 반응물을 줄여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성물 쪽으로 이동시키겠다 이런 얘기고요. 또 두 번째 생성물질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자, 생성물질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그래서 역반응 쪽으로 이동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자, 이것은 뭐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압력의 영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압력을 높이면 또는 압력을 낮추면 자, 일단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플러스 자, 3H2에다가 자, 이건 기체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기체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1몰, 3몰, 2몰이다 이런 얘기인데 아무래도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감소하는 반응이네요. 그렇죠? 개수가 감소하는 반응이니까 이때 압력을 높이면 어떻게 된다? 정반응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 또 압력을 낮추는 반응이면 자 어떻게 되겠어? 이쪽에서 두 개에서 네 개로 역반응 쪽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온도의 영향 반응계가 온도를 높이면 자 어느 방향으로? 흡열 반응 쪽으로 반응이 이동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 온도를 낮추면 당연히 무슨 방향으로? 발열 반응 쪽으로 온 반응이 진행된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나와 있죠. 암모니아에 자 다 깨쓰고 이렇게 만들었더니 몇 킬로칼로리가 나오더라? 92 킬로줄이 나왔더라. 자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열을 가하게 되면 온도를 높이면 자 온도를 높이면 자 발열 반응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반응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NH3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온도를 낮추면 자 어떻게 됩니까? 정반응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NH3 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 자 거기 참고에 있어서 측면은 화학 반응 속도에만 관여할 뿐 무엇에는 평형을 이동시킬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자, 측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낮춰서 뭘 해줬습니까? 반응 속도를 빠르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평형 상태에, 평형 상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산과 염기 및 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산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만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염의 가수분해 정도만 조금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무기물에 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부터는 요 내용은 정말 시험이 잘 나온다. 지금부터가.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6205 파악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각오를 새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유기물의 화학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공업화학에 관계된 것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자 이것들 여러분들이 잘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이론과 관계된 것이니까 그냥 몇 가지 요소만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쪽의 얘기가 길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자 산과 염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책에는 두 가지 설이 나와 있네요. 하나는 아레니우스 설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브렌스테드 로리 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레니우스 산염기법 이렇게 나왔네요. 하고 그 다음에 브렌스테드 로리법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로리법이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아레니우스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를 했죠. 하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뭘 낼 수 있는 물질이다. 산은
H 플러스 양성자를 낼 수 있는 물질이다. 자, 이런 얘기고, 또는, 자, 수용액수상에서는 당연히 H3O 플러스 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염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수산화물, OH-를 낼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가 나와 있죠. 가령 수용액수상에 HCl과 1이 있다. 그러면 이 수용액수상에서는 이 녀석은 이렇게 분리한다는 거죠.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를 분해해서 H 플러스를 낼 수 있는 물질이니까 이것은 뭐다? 산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염기라고 하는 것은 자, 수용액상에서 이온화해서 자, 어떻게 됐습니까? NaOH가 자, 수용액상입니다. 액상에서 이온화해서 뭘 낼 수 있다? OH를 낼 수 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여기도 AQ, 아쿠아 써놓고, 여기도 써놓고. 자, 플러스, OH,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H 플러스하고 어떤 것? OH 마이너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염기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디가 아니면, 수용액이 아니면 얘기할 수 없는 것. 자, 쓴 브렌스테드 룰입니다. 그래서 자 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는 산은 뭘 낼 수 있는 물질이다? 양성자를 낼 수 있는 물질. 양성자 도너죠를 낼 수 있는 물질이고 자 그 다음에 염기라고 하는 것은 자 뭘 할 수 있는 물질을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양성자를 받을 수 있는 물질이죠. 업섹터를 뭐라고 한다? 염기라고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브렌스테드 로리에서 법에서 짝산 짝염기가 나오는 것이죠. 짝 염기가 나온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거기 산의 염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산에서 한 분자가 전리되어 낼 수 있는 수소의 수 또는 금속 원자와 치환될 수 있는 수소의 원자 수를 뭐라고 한다? 산의 염기도라고 한다. 자,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서 1가산, 2가산, 3가산. 자,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듯이 HCl이나 HNO3나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대로 기억을 해 줘야 되겠죠. CH3COH나 이런 것들은 뭐다? 1가산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산성을 띠는 거. 페놀이다. 이런 얘기죠. C6H5OH. 그 다음 H2SO4. 그 다음 H2CO3. 황화수소 H2S. 그 다음 아황산 H2SO3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인산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H3PO4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론산도 있죠. 그래서 H3BO3도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조만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브렌스테르 로리에서 짝산 짝연기가 나와있는데 자, 이런 얘기였죠.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HCl하고 H 플러스 도너죠. 그 다음에 NH3가 있다. 자, 이 녀석은 뭐고? 산이고 자, 염기를 양성자를 받을 수 있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 염기라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Cl-가 됐고 그 다음 플러스 NH4+가 되었다. 그래서 이때는 이쪽에서는 이것이 뭐가 되고? 산이 되고 여기서는 이 녀석이 뭐가 되었다? 염소이온이 염기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염기순으로 쓴다면 이것의 위치가 바뀌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특별히 알칼리라고 하는 것은 특히 물에 잘 녹는 염기성을 뭐라고 한다? 알칼리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염기의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산이온, 하이드록시이온이죠. OH-의 수를 염기의 산도라고 한다. 그래서 일산염기 그러면 자 또는 일가염기 이렇게 해서 NaOH나 KOH나
NH3. 자, 그 다음, 이과 염기는 COH2나 바륨 하이드록사이드나 아니면, 수산화 구리나 수산화 마그네슘이죠. 그 다음,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나, 그렇죠. 그 다음에, 제2 수산화 처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산화철 삼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은 뭐다? 삼가 이온이다. 자, 전해 질과 전리상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온성 물질이 물 속에서 녹아서 또는 용매에 녹아서 이온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우리가 전리 또는 해리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건 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그래서 대부분 전리되는 것을 이것을 뭐라고 하고 강전해질이라고 하고 강전해질은 일반적으로 강산이나 강염기가 강전해질이죠. 그 다음에 일부분만 전리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약전해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듯이 아세틱 액시드나 아니면 암모늄 하이드록사이드나 그렇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약전해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전리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비전해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 에틸알코올이나 뭐 포도당이나 뭐 설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전기를 통하지 않는 물질이다. 자 비전해질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것은 뭐 그냥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뭐 이럴 때 한번 보고요. 자 전리도 이온화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리도에 대한 것 기본적으로 식을 보면 전리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산이나 염기의 뭐다? 총몰수 분해. 그 다음에 전리된 산 또는 염기의 뭐예요? 전리된 몰수에. 또는 염기의 뭐다? 몰수를 뭐라고 한다? 전리도라고 한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리상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온화상수 또는 해리상수는 자, 화학평형식에서 유두해서 본자 보자 이런 얘기죠. HA가 뭐하고? 물속에서 녹았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H3O 플러스하고 그 다음 플러스 A-가 됐다. 자, 이런 얘기고 이것의 평형상수를 구해보면 KC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밑에 뭐가 나오고? 반응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위에는 뭐가 나오고? 생성물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일반적으로 뭐는 H2O는 거의 일정하다. 너무 크다 이런 얘기죠. 거의 1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1로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일정하다. 이것의 농도 변화는 거의 없다. 워낙 많다 이런 얘기죠. 물의 농도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리상수 KA라고 하는 것은 KC에다가 뭘 곱하고 H2O를 곱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요 산의 농도와 그리고 그 다음 H3O 플러스 A 그 다음 A-마이너스 농도 이온의 곱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이온화 상수에 대한 얘기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는 베이시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에 따라 좌우되는 값이다.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 KA 값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다? 그랬더니 산성이나 염기성이 비교적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산과 염기성이 어떻게 된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말이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이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 염기성이나 산이 약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전해질에서는 전리도가 거의 어디? 1에 가깝다 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농도가 일정하면 온도가 일정하면 농도가 변해도 어떻게 된다? 평형상수는 일정하다.
자, 그건 뭐 당연하죠. 평형상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다.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면 평형상수는 어떻다?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리도에 관해서 약산에 관한 전리도가 나와 있는데 거기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 참조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식을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전리된 농도하고 생성된 농도하고 차이를 보고 농도를 주면 이렇게 반응식을 구하라 이런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산연기의 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강산, 약산, 강연기, 약연기 이런 것들은 조금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리도가 높은 산이 강산이죠. 전리도, 해리도, 이온화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H2SO4나 황산이나 염산이나 질산은 뭐하다? 강산에 속하고. 자, 약산 있는데 황산은 사실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탈수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리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어서 황산은 약산에 속한다. 인산도 마찬가지고 초산과 탄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차이가 있죠. 각각의 특성이 다릅니다. 그 다음 강연기는 KOH, NaOH, 그 다음 BaOH2가 있다. 그리고 약연기에는 NH3가 있고 그 다음 6H5NH2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뒤에서 보겠지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보통 아닐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민기가 있다 라고 하는 거 참조해 두시고 그 다음 삼소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산소산 이런 거 좀 체크해서 봐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 산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산소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강산이다. 그러니까 자, HClO4가 있고 그 다음에 HClO3가 있고 자, 그 다음 우리가 락스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말을 잘못 나네요. 일단 써놓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 다음에 H 뭐가 있고 CLO2가 있고 그리고 HClO가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되죠. 차, 아, 그 다음에 염소산,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과, 또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하이포크로릭 액시드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이포가 붙고, 그 다음에 여기는 크로릭 액시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붙지 않습니다. 영어만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하이드로젠 클로라이드 레이트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여기는 크로릭 이렇게 되는 것이죠. 클로라이트. 영어로 여기는 퍼클로레이트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가령 소듐이 붙는다. 그럼 소듐 퍼클로레이트, 그 다음에 소듐 클로레이트, 그 다음 소듐 클로라이트, 그 다음 하이퍼 클로라이트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는 뭐다? 과염소산, 그 다음 염소산, 아염소산, 차염소산 이렇게 된다는 것. 그래서 집에 럭스 같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NaClO4 이렇게 되어 있죠. 과염소산이다. 그래서 산소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산성이 커진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에서 아래로 갈수록 수소산의 세기가 커진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자, 주기율표에서 이쪽에, 자, 육족 원소가 있죠? 자, 그래서,보시면, 자, 여기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불소가 있고, 염소가 있고, 브롬이 있고, 뭐가 있다? 요요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세다? 산성이 크다. 그래서 HI, 그 다음에 HBr, 그리고 HCl, 그리고 HF가 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산이 크다. 자, 이런 얘기죠.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이 H 플러스를 내놓기 쉽다. 이런 얘기죠. 이 녀석은 전기 음성도가 커서 어떻게 됩니까? 수소 이온을 잘 내놓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커요? 산이 크다.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전기 음성도가 컸죠. 이쪽은 산이 크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끓는 점이 올라간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H는 수소 결합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다음 짝산 짝염기 이렇게 돼 있는데, 강한 산의 짝염기는 무엇이고 약한 염기이고, 서로 산과 염기성을 이제 해리가 되면 서로 어떻게 됩니까? 도너와 억세터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짝산 짝염기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짝산이라고 하는 것. 자, 보자고요. 그러면 가령 여기 뭐가 있으면 산이 있다. 자, 이런 말이죠. HCl로 해보자고요. 그러면 자, 이것은 해리해가지고 뭘로 만들고 H 플러스하고 그 다음 A-가 될 텐데 이 녀석은 뭐가 된다? 염기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산의 짝염기는 뭐가 되고 약한 염기이고 강한 산은 어떻게 됐어요? 이 녀석은 강하게 H 플러스를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도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약한 염기라고 하는 말은 자, 이것을 강하게 억셉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약한 산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한 산의 짝연기는 보다 약한 연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기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약연기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반대겠죠? 강한 염기의 짝산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약산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약한 염기의 또는 약한 산의 짝염기는 당연히 뭐가 된다? 강염기가 된다. 자, 이거 서로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령 대표적인 예가 위에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네. HCl 플러스 H2O가 되면,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요 녀석이 이제 산이 되는 거니까 H3O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되네. 그러면 여기서는 H 플러스 주계가 뭐가 되고 산. 그 다음에 H 플러스 억셉터가 염기. 여기서는 이 녀석이 H 플러스 주는 거죠. 주계니까 뭐가 되고 산. 여기에 억셉터가 염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강산. 그렇죠? 그 다음, 자, 요 녀석은 강산의 짝산이니까 강염기다. 이런 얘기죠. HCl의 짝염기가 보다 요 녀석이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아, 맞죠. Cl-는 HCl보다 짝염기다. 그 다음, H2O에 뭐가 됩니까? 짝산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거꾸로 하면 산에 H3O 플러스에 뭐다? 짝염기가 되네요. 이렇게
각각 반대로 얘기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HCl의 짝연기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염기가 되고 산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짝산, 짝염기 이렇게 얘기를 했네. 자 기본적으로 이것은 뭐 그렇게 볼 건 아니고요. 그냥 참조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양쪽성 물질이 나와 있는데 반응에 따라 산으로도 작용하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것. 여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다? 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뒤에 이제 뭘 얘기하기 위해서 pH를 얘기하기 위해서 나오는 얘기니까 참조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물의 전리와 수소이온 지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산염기를 얘기, pH 농도를 얘기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것은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큰 얘기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아레니우 수설, 그 다음에 알칼리에 관한 얘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평양상수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평양상수가 이동을 하려고 할 때는 농도나 압력이나 온도에 따라서 그것을 뭐 하려고 하는 것? 제거하거나 또는 그것에 적합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에 이동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온도에 따라서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면 속도는 빠르게 하지만 평형상수가 변하는데 발열 반응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순리적 반응이 아니죠. 발열 온도 열을 내고 있는데 온도가 같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러면 평형상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흡열 반응에서는 평형상수가 증가하는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염기에서는 아레니우스설, 그 다음에 브렌스테드 롤리설에서 짝산작용기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그대로 대응하는 거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에 그러니까 H 플러스 주게냐 H 플러스를 받느냐 억세토냐에 따라서 산염기가 나눠지는 것이니까 그대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산염기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산염기에 관해서는 한 시간이면 대충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특히 비금속 화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